밤잠 설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알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깜짝 놀랄 만한? 정말. 진짜? 여러분. 네. 에어컨을 켜세요. 아~ 뭐야? 깜짝 놀라면. 실망이에요. 왜? 정말 실망이다. 근데 이상훈 씨의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. 어? 예? 예, 이게 정확한 말입니다. 예, 뭐냐면 네. 그 냉방기기 사용이 숙면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. 그래서 그 참가자들을요, 이제 가다 이제 모아놓고요. 모아놓고요. 네. 선풍기와 냉방기 하나도 안 켜고 29도에서 잠을 재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는요, 다시 에어컨을 켜줬어요.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잠을 재웁니다. 그럴 때 얼만큼 깊이 잠이 들고 하는 것들을 나는 그 내는 말이 수면 효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. 그 29도일 때 수면 효율은요, 42.3%. 나왔어요. 그런데 에어컨을 키면 이 98.5% 효율이 나와요. 거의 다 숙면을 취한 거예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냉방기를 키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숙면에.